확 모아주고 흉통 잡아주고 근데 하루 종일 입어도 너무 편하고 근데 색깔도 예뻐? 게다가 여름 버전까지? 이거 완전 사기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솔직히 저는 평소에 편한 브라, 예쁜 브라 이렇게 나눠서 착용을 하는데요. 일을 하거나 아무도 제 브라를 볼 일이 없을 때는 막 널널한 브라나 브랄렛 같은 걸 착용하는데요. 핏을 신경 써야 하거나 남자친구를 보러 갈 때는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못생긴 브라를 입을 때는 아무래도 딱 붙는 옷보다는 헐렁한 맨투맨을 찾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와이어 브라보다 더 가슴 모양을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심리스 브라를 제가 찾았습니다. 진짜 핏이 미쳤어요. 근데 너무 예뻐요. 정말 제 인생 브라가 된 제품이라서 오늘 컬러별 착샷이랑 꿀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답답한 브라 착용하시느라 그동안 힘들었죠?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여름용 쿨링 브라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입어보시면요, 다른 거 이제 못 입으실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럼 바로 핏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뿅! 제가 가져온 인생 브라는요, 바로 안다르에서 나온 신상 브라, 안다르 올데이 핏 브라입니다. 패드 일체형의 심리스로 나온 제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총 6가지 컬러로 출시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안다르에서 브라를 출시했다고 하길래 거기 레깅스로 유명한 브랜드 아닌가? 라고 의아했는데요. 국내 S레저 1위 브랜드 안다르에서 이번에 심리스 브라를 출시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브라는 사실상 여성들이 착용하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편안한 브라와 볼륨을 위한 브라,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착용하는 아쉬움을 해결해보고자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갖출 순 없을까? 라는 취지에서 제작을 한 브라라고 해요. 우선 여러분이 가장 데일리로 착용하실 컬러들부터 착샷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75B를 착용하는 사이즈라서 여유있게 M사이즈로 입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일단 깔끔한 블랙. 제가 안다르 올데이 핏 브라를 입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핏인데요. 심리스인데도 하나도 부해 보이지 않고 핏 찰떡인 거 보이시나요? 또 이 제품은 후크 없이 완전한 일체형 브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포츠 브라처럼 휘리릭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라인도 더 깔끔해 보이고 특히 몰드 부분은 디테일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어요. 이 제품은 안다르 최초로 3D 쉐입 테크놀로지를 적용했는데요. 이 중앙 앞쪽 위로 가슴을 모을 수 있도록 특수 삼각 패널이 있어서 심한 압박 없이도 옆으로 가슴이 퍼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슴을 모아줍니다. 게다가 부유방부터 옆 라인까지 매끈하게 한 번에 정리해주니까 이렇게 입었을 때 옷태도 깔끔해 보이고 흉통도 훨씬 작아 보이더라고요. 또 한 가지 디테일은 이 밑가슴을 잡아주는 2단 실리콘 본딩인데요. 심리스는 보통 편하지만 가슴 라인이 애매해지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아래는 실리콘 본딩으로 잡아주고 윗가슴은 일체형 입체 패드로 들뜨지 않도록 커버해주니까 억지로 살 밀어넣어서 볼륨감을 만들지 않아도, 아니 옆태가 정말 미쳤어요. 옆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짜잔! 다음은 베이지 컬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다르의 올데이 핏 브라가 베이지 컬러가 3가지나 있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본인 피부톤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순서대로 핑크 베이지, 톤업 베이지, 텐 베이지입니다. 웜톤, 쿨톤 피부톤에 따라 추천드리자면요, 쿨톤이시라면 핑크 베이지, 웜톤이라면 톤업 베이지, 조금 어두운 웜톤이라면 텐 베이지로 착용하시면 딱입니다. 핑크 베이지는 가장 무난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누드 컬러 브라인데요. 딱 붙는 옷이나 비치는 옷 안에 착용해도 핏이 착붙이에요. 저는 여러 컬러를 반복적으로 입고 벗으면서 느낀 건데 유난히 원단이 쫀쫀하더라고요. 찰떡 쿠션 같이 소재가 쫀득하면서도 탄력 있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저처럼 귀차니스트시라면 이제 일체형 브라는 필수죠. 저는 세탁 전후로 패드 빼고 또 다시 꾸기꾸기 넣는 것도 불편해서 힘들었었는데 그냥 팬티 입듯이 브라도 휙 하고 입으면 끝입니다. 베이지 컬러는 정말 휘뚜루마뚜루 착용하실 수 있는 컬러고요. 뭐 셔츠 안에 사용을 해도 정말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는 컬러예요. 특히 베이지 컬러는 옆으로 핏이 퍼지면 약간 수유 브라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안다르 올데이 핏 브라는 정말 편한데 핏이 너무 예쁘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여행 갈 때, 그리고 데이트 갈 때도 핏 걱정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껏 입을 수 있어요. 특히 여행 갈 때는 오래 돌아다녀야 하니까 무조건 편해야 하잖아요. 오래 입고 있어도 낀다는 느낌은 안 들고 핏은 살아있다는 거. 또 안다르가 S레저 브랜드 1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운동할 때 브라탑을 입고 하면 좀 답답하고 낑길 때가 있었는데 이 심리스 브라는 가볍고 근데 들뜸이 없으니까 필라테스나 뭐 한강에 조깅을 간다던가 가벼운 운동할 때 너무 좋습니다. 짠!
다음은 제가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은 이 파스텔 컬러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페이지 블루와 소프트 그린 컬러입니다. 아까부터 사실 이거 소개하고 싶어서 두근두근 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컬러는요, 진짜 너무 예뻐서 막 보여주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정말 색감도 예쁘고 제 원래 피부를 생기있게 밝혀주는 파스텔 컬러입니다. 페이지 블루는 화이트 셔츠나 가디건 걸칠 때 안에 가끔 슬쩍 보여도 민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세련된 느낌을 살려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착용하는 컬러예요. 안다르는 원래 S레저 브랜드들도 오묘하고 고급스러운 컬러 잘 뽑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 두 가지 컬러 픽하신 기획자님 상 받아야 합니다. 안다르 올데이 피플라는 팬티도 같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블루랑 그린 컬러는 여러분 브라 팬티 세트로 꼭 추천합니다. 위아래 같이 입어주면 너무 예뻐요. 이 헤이즈 블루는 밝은 블루 컬러로 쿨톤 피부이신 분들께 정말 찰떡이고요. 이 소프트 그린은 차분한 그린 컬러라서 웜톤 피부이신 분들께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그냥 블루가 개인 취향입니다. 특히 블루가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컬러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만 사야 한다면 블루를 추천드릴게요. 자, 근데 이런 심리스 브라 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여름에는 땀과 열 때문에 브라 자체가 좀 불편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짜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름에 추천하는 자매 브라가 나왔습니다. 바로 안다르 올데이 핏 쿨링 브라. 색상은 블랙, 플로리스 베이지, 필링 블루, 프로즌 민트, 셔버 핑크 다섯 가지로 출시되었는데요. 색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따끈따끈하게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신상 브라예요. 날씬하게 볼륨업할 수 있는 심리스 올데이 핏 브라 여름 버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후크형인데 후크형이라고 해서 불편하다? 노노. 후크가 진짜 고급스럽고 너무 편합니다. 입고 벗기도 쉽고 착용까지 정말 쉬운 제품이라서 여러분 정말 입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입어보니까 핏이나 가슴을 편하게 잡아주는 편한 착용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훨씬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한 소재면 좀 까끌거리는 소재일까봐 걱정되신다고요? 기존 올데이핏 브라만큼 너무너무 부드럽고요. 한여름에 브라 입고 땀나고 답답하고 찝찝했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이 쿨링 브라는 안감이 시원한 냉감 소재입니다. 가슴에 땀철 걱정 없고 혹시 땀이 나더라도 얇은 소재가 금방 바르니까 훨씬 쾌적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실리콘 본딩 라인인데요. 여름용 브라들은 얇은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보통 잡아주는 힘도 떨어지고 핏도 흐물흐물하잖아요. 이 정교한 라인들 보이시나요? 와이어가 없고 소재가 얇은데도 옆가슴을 확실하게 딱 모아주고 흉통까지 작아 보입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좀 더 여리여리하고 슬림한 핏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진짜 여리여리해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라고 올데이 핏 브라와 쿨링 브라 이 두 가지 핏을 비교해 볼 건데요. 올데이 핏 브라랑 쿨링 브라는 패드 두께에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으시라고 쿨링 브라의 패드가 좀 더 슬림한 느낌이죠? 원래 올데이 핏 브라가 제 인생 브라라고 열심히 주변에 홍보하고 다녔었는데 이번 여름에 쿨링 브라를 딱 출시해 주셔서 안다르 정말 최고. 전 요즘 일상 외에도 뭐 가볍게 요가나 뭐 필라테스, 조깅, 가벼운 운동은 무조건 이거 착용하고 있어요. 심리스인데도 가슴을 정말 잘 잡아줘서 이게 운동 잘할 브랜드가 브라도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은 브라를 착용해보고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 브랄렛의 편안함을 브라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브랄렛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핏보다는 편안함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냥 볼륨 포기하고 좀 편안하고 널널한 옷을 평소에는 많이 입고 다녔는데요. 이번에 안다르의 심리스 브라를 제가 착용해보고 느낀 건데 편안한데? 예쁠 수 있구나. 패드 일체형, 몸에 착 붙는 찰떡 원단까지. 기존의 핏을 포기한 심리스 브라의 단점은 커버하고 장점은 더 살린 제품입니다. 속옷의 TPO를 정말 넓혀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고요. 여러분도 편한데 볼륨도 살리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착용하고 싶은 브라를 찾고 계셨다면 이 안다르의 심리스 브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안다르에서 여러분 쾌적한 여름 보내시라고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에 내용을 확인해주시고요. 고정 댓글에도 제가 이벤트 내용 남겨드릴게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인생 브라로 광명 찾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